반가운 얼굴의 개그맨 이용렬 씨가 온타리오주 토론토를 찾았습니다. 내일 저녁 열리는 자선음악회 사회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온타리오 브루어린이 후원회가 주최하는 자선음악회로 여기서 모인 후원금은 한국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으로 보내집니다. 이용렬 씨는 이 재단의 홍보대사입니다. 이렇게 자세히는 몰랐었어요. 그동안에 캐나다에 계신 한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우리 한국의 고국의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끈기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올 기회가 있어서 정말 그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일 있을 자선음악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했습니다. 준비하신 음악회가 워낙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잘 놔드릴 텐데 제가 이것도 아무렇게나 사회 보겠습니까? 난 재미없게 하는 게 소원이에요.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진행을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오랜만에 저하고 얼굴 한번 마주하고 즐거운 이야기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온타리오 브루 어린이 후원회는 30년 넘게 매해 30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 온타리오 후원회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3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해갖고 거기에 후원금을 받아서 이제 서울 재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공연이 특별한데 그 이유는 그동안 재단의 후원을 받았던 학생들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각자 각 전공에서 좀 이름 난다 하는 친구들로 뽑아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무대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또 좋은 경험 한번 쌓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리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소개도 해보고 좋은 경험이 되는 아이리더 대표 3명은 내일 공연에서 전통 무용인 한량무와 판소리 쑥대머리, 니콜라이 카푸스틴의 에튀드 7번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아이리더 프로그램은 초록우산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250명의 이 중고등학생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펜싱 부문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 같은 케이스가 하나의 아이리더의 그런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토론토의 단비 합창단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무대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이용렬 씨는 재단 홍보대사로 22년, 후원자로 34년을 함께하는 동안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네, 어떻게 투명한지, 어떻게 효율적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즐겁게 풀어가는 강의입니다. 자선음악회는 내일 저녁 7시 염광교회에서 강연회는 일요일 오후 6시 더퍼린 서울관에서 열리고 입장료는 없으며 다만 현장에 기부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